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네, 첫 질문. 질문은 뭐 여러 가지인데, 마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나중에 이 마감률하고 채택률이 없으면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해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대 가는 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뭐든 할수 있는 시기죠. 저는 꿈이 서울대입니다. 꿈이 서울대면 안 되고요. 서울대는 과정이고, 서울대 가서 뭘 할지. 자, 그 다음에 서울대를 가지 못할 상황이 되면 연세대를 꿈꾼다. 그러면 그때 가서 꿈꾸세요. 일단 저는 1, 2학년 수행평가 기타 시험 내신을 계산해 보았는데 180점 정도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학교 가고 싶은 목적과 꿈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할 자신도 있고요. 열심히 하세요. 자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겁니다. 습관. 자, 공부는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만들어서 습관으로. 공부를 해야 어색하지 않게.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하게. 제가 이과적으로 관련해서 수학 공부를 많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많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많이. 지독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독하게. 근데 막상 공부를 하려면 무언가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가 막히죠? 좀 돌파해서 가야죠. 제가 이때 뭘더 공부해야 제 꿈을 향할 수 있을까요? 저뭘 공부해야 될 때는 본인이 알죠. 본인이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주르륵 쓰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을 해나가셔야 돼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 그리고 자, 모든 질문을 감사하고 수용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필요한 것만 수용하세요. 모든 거를 수용하시면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자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유사한. 왜 그러냐면, 어쨌든 검정고시를 봐야 되니까 중학교 3학년이죠? 고등학교 입학하고 졸업 검정고시를 해야 고3이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중3이나 똑같은 고등학교 자퇴한 학생이 본인도 서울대를 간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서울대를 가는데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단 폴더폰 일단은 핸드폰 하다 보니 인사부터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폴더폰으로 바꾸고 가세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핸드폰에 좀 자기도 모르게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폴더폰으로 핸드폰을 바꾸면은 이제 폴더폰으로 해라. 핸드폰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핸드폰은 안 된다. 저 유일하게 그 교육에서 제가 금지사항이 스마트폰이라고 그랬죠. 네. 확실히 느끼죠. 네.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 재수생 형아들도 스마트폰 보잖아요. 네. 쉬어야 되는데 머리를. 그렇죠? 근데 그게 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네. 자, 두 번째는요. 누적 기록부랑 학습 기록부. 누적 기록부가 뭐죠? 일단은 자기가 뭐 얼마나 공부했는지 네. 다 이렇게 적어두는 건데, 네. 그게 있어야 나중에 계획 짤때 어느 정도 양을 보고 그거를 그걸로 할때그 양을 확정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짤수 있으니까 일에 능률에 도움이 되죠. 많이. 동아쌤 유튜브 채널에 보면 어디 있죠? 이게 누적 기록부가? 학습 누적 기록부 그냥 유튜브에다 치면 되죠. 학습 누적 기록부, 동아쌤 학습 누적 기록부 이렇게 쳐도 되고, 동아쌤 치고 여기다가 뭐라고요? 홈으로 찾아간 다음에 상담 채널에 보면 이거 개선해서 쓰는 법이 있죠.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학습 누적 기록부가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딱 하나만 뽑으면 이거다. 라는 게 뭐라고요? 학습 누적 기록부. 학습 누적 기록부.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공부한 걸 기록하고 매주 개선해서 뭐 만드는 거라고요? 매주 개선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매주 계속해서 습관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습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매주 계산해서 뭘 만든다고요? 습관. 습관. 공부는 자신감이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습관을, 습관. 습관. 습관적으로 공부를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이상하게. 그죠? 네. 자, 다음은요? 학습계획표. 네. 학습계획표.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하루하루 정도 짜둔 거 하다가, 네. 일단 주말, 그 다음에 한 달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네. 이 학습 계획표를 짜면 장점이 일단 네. 일의 능률이 올라요. 써보면 네. 아시게 돼요. 네, 능률이 오르니까 능률. 그러니까 양을 그대로 하루에 10시간씩 맨날 해도 그죠? 네. 더 이상 늘지 않는데 그 10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이 계획. 누적 기록부를 쓰면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되죠? 네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조금 더 향상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적 기록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학습 계획표를 쓰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펜 한 대로 줄만 쳐도 상관 아 물론 나중에 글자도 써야하는데 네. 펜 한 대로 펜 한 대씩 맨날 쓰다 보면은 네. 그 일단 잡념이 좀 사라지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 모나비 153이죠? 네, 모나비 153.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냥 153. 좀 즐치면서 좀 이론 같은 것도 쉽게 익혀지기도 하니까 특히 국어에서는 지금 이 모나미 변호사는 본인이 한 지금 50일 정도 썼죠? 네. 이거를 30일 넘기는 사람이 몇 명이 한 명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만 명이 한 명이요. 네. 자, 만 명이 한 명? 그러면 천 명이 한 명이면 지금 50만 명이 시험 보면 네. 그러면 몇 명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50만 명에서는? 100만 명? 10만 명. 만 명에 하나. 만 명에 하나. 만 명에 그러면 50명. 50명. 그렇죠. 1000명에 하나면 5000명. 5000명. 자, 그러니까 5000등이면 서울대가 뭐 2500명, 3000명 뽑거든요. 네. 서울대 연고들 가능해. 이거 하나만 해도. 예, 그렇죠. 습관이. 이해되세요? 네. 만 명이 한 명 해요, 내가 볼 때. 그러면 뭐라고요? 50등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그 하루는 50등 상상이 돼요? 네. 안 돼. 자, 어떤 걸 줄쳐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는요? 단계별 교과서 정확히 및 오답 정리. 아, 단계별 교과서를 해서 네. 이제 연관계는 교재로 짜는 거죠. 교과서들을 읽어본 다음에 읽어본 수준별로 그죠? 그렇죠. 연관계는 교재별로 짜는 거고 월간계획은 뭘로 짜요? 월간계획은 그 반복으로. 네, 요 연간 교육의 그 교재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이거를 12번 반복하는 거. 네. 12번 반복으로 월간 계획 짜는 거고. 주간 계획은 뭐로 짜요?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그날그날에 뭐라고요? 공통된 시간에 어느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하는지. 네, 그렇죠. 그렇게. 공부 시간의 분배. 공부 시간의 분배. 시간 분배. 시간 분배. 이해됐어요? 네. 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만 하면 서울대 가요? 네, 그렇죠. 첫 번째로 추가를 더하면 나는 S대생의 자격이 있다. 그러면 나는 S대생만큼 공부했는가? 공부의 시간이든 정신이든 노력이든. 네. 실력은 떨어져도 뭐라고요? 실력은 떨어져도 노력 주차. 실력은 떨어져도 노력은 뒤처지지 않을 수 있죠. 노력을 더 많이 했는데 실력이 그 학생보다 적을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 이 S대생이니까 머리 좋은 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의 턱걸이까지 들어가면 S대를 간신히 넘어요. 머리가 나쁜 아이가. 이해되세요? 그렇죠. 자, 그럼 본인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 그러면 굉장히 노력하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S대생의 자격이 있을 만큼 공부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포기하면 끝이에요.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 방법을 뭐라고요? 끊임없이 안 되는 걸 되게.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되는데,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문제일 뿐이에요. 방법을 못 찾으면 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3번은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내가 똑같아요. 내가 천재거나 아니면 머리가 안 좋거나 그죠? 천재에 근접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공부를 해서 천재와 천재성의 특징이 뭐죠? 천재성이 미쳐있다고. 미쳤다. 미친 만큼 공부한 미친 녀석, 독한 녀석.
자, 미친 녀석, 독한 녀석보다 더 강한 사람이 누구죠? 즐기는 사람? 오, 예. 공부 자체가 즐겨요. 습관이. 습관이 되면서 즐겨요. 공부가 즐겁습니다. 이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미친, 독한, 아이고 저거 저 인간이 가능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180점에서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못하죠. 쉽지 않죠? 네. 아니 못한다는 말 하는 게 아니라고. 자,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에. 그러니까 즐거우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니까 즐겁다고요. 불가능에 도전하죠? 네. 도전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네. 도전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설령 불가능에 도전했는데 실패를 해도 편안하게 고려대에 연대하는 거예요. 그 이유 알아요? 편안하게 고려대를 간다고. 어? 왜 불가능에 도전해서 끄잡게 갔는데 그 입구에서 아깝게 좌절했어? 그러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가요. 그러면 서울대를 안 가고 여기서 도전했는데 이 대학을 가면 4년 동안 돈도 주고 등록금도 안 내고 졸업하면 취업도 시켜요. 100% 이해되세요? 네. 자, 생각해보세요.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이 나만 그런가, 전국에 S대를 지원하고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S대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면 딱 굉장히 힘들었는데 합격할 때만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좋아요. 계속 합격 이후에 끊임없이 좋아요. 그러면 요 기간하고 이 기간으로 차면 몇 배일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4년이라고 치면 네. 요 기간 몇 년 좋을 것 같아요? 한 10년 이상? 한 80년이요. 그럼 고통스럽게 할 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만 좋은 게 아니야. 여기만 봐서 그렇지. 진짜 이 무한, 얘만 좋아요? 80년만? 내 자식은 안 좋아요? 좋겠죠. 그 손자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럼 몇 년이에요? 4년 공부해서 100년이에요. 근데 본인은 몇 년 공부해 지금? 몇 년 할 생각이에요? 서울대? 2, 3년. 그래, 그러면 2, 3년 동안 자기가 공부한 걸로 몇 년 월급 나와요? 100년.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2년으로 치면 1년 공부한 게 50년 연봉이에요. 50 곱하기 12달이에요? 네. 그럼 10달만 칠게요. 그러면 뭐라고요? 500달 월급이에요. 500달 월급? 1년 공부해서? 그러면 딱 한 달에, 한 달 공부하면 몇 달 월급 나와요? 50달 월급? 네. 하루 공부하면 한 달 월급 나오네요. 그럼요. 오늘 하루 공부하면 월급으로 500만 원을 준대요. 1일에. 1일에 500. 자. 그냥 500 많이 잡은 건 아니야. 서울대 졸업하고. 자, 오늘 500만원치 공부했어요? 아직은. 얼마큼 공부해야 될지 알겠어요? 네. 그럼 500만원 준다고 해, 하루 공부하면. 그럼 사람들이 정말 막 소스라치게 열심히 안 할까? 미친놈처럼 하겠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500만원 받을 만큼 공부했냐? 이거 계산이 잘못됐어요? 아니요. 아니 그만큼 해야 되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야. 가치를 알면서도 이게 500만 원 준다는데 하루에 볼펜 한 자로 다 쓰고 공부 좀 하고 진짜 진심으로 하고 진짜 네가 진심으로 안 하면 너 500만 원 자를 거야 내일. 그러면 500만 원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진짜 뼈 빠지게 일할 거 아닐까요? 그렇죠. 누가 500만 원 몇 명이나 받으려고? 네. 응? 네. 죽을 각오로 공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죽을 만큼. 죽을 만큼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그럼 죽을지도 몰라요.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죽을 만큼 공부해. 죽을 만큼 공부해. 해봤어요? 아니요. 그래서 너 죽을 만큼 공부해보라고. 너 500만 원 준대, 하루에. 너 얼마치 공부했는데, 하루. 나 봐봐. 하루 공부 얼마치 받아. 너 왜 그런 줄 알아? S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반드시 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S대 생활, S대 입학한 사람들 수준의 습관, 생활을 해야 돼. 이걸 기필코 만들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가는 법. 서울대생만큼 공부해라. 되게 쉽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